위치에 대한 문제 풀어볼 차례죠. 위치하고 when, where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칼질하라네요. 오케이. 네가 어떤 시를 읽었냐, 어느 시를 읽었냐, 이거냐, 원래는 이거냐, 저거냐라든지 뭐 저거냐, 이거냐 이런 말도 원래 붙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먼저 칼질해 보면 누가, 네가 무엇을 뭐 했니? 읽었니? 그러면 문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다? Which poem did you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poem did you read? 한 다음에 원래는 this or that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돼요. Which poem did you read? This or that. 그래서 which는 무슨 의문문 이런 걸 보고 골라라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A or B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거 읽었다 하고 싶으면 I read th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나 이거 읽었어. I read this. Which poem did you read? This or that? I read this. 이렇게 대답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사냐? 누가? 그가. 어디에? 뭐하니? 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Which apartment? Apartment. 그 다음에 그는 사니? Does he live in? 그러니까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대답을 만들어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Which apartment did he live in? 한 다음에 쉼표하고 뭐 this or that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꼭 this or 꼭 이게 아니고요. 뭐 백이동이니 백삼동이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쨌든 A or B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Which는 뭐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을 만들 때 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은 뭐냐,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대답을 만들어 보면 금방 들통난다 했죠. 만약에 그가 여기에 산다 하고 싶으면 he lives in this. 됐습니까? He lives this야? He lives in this야? In this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워봤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죠. He lives in this one. One은 뭐 대신 왔다? Apartment 대신 왔죠. He lives in this one. 이 아파트에 살아.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ive 뒤에는 what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 Where가 와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He lives 구미야. He lives in 구미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where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녀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틀립니다.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This or that? He lives in this apartment. 이 아파트에 삽니다. 다음 계속해서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그래서 뭐 그녀의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남자가, 어느 분이 뭐냐면 어느 남자고 어느 남자가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남자가 그 사람이니 하고 싶으면 which man is he 하면 될 거고요. which man is he 하면 되겠고 he 자리에 뭐 넣으면 돼? 그렇죠. her father 넣으면 되는 거죠. which man is her fath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뭐가 붙어야 된다? A or B 같은 게 원래 붙어야 된다. Which man is her father? 이쪽 분이시니 아니면 저쪽 분이시니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만들어 보면 누구는 her father 뭐 사진 같은 거 보고 her father is that 이런 식으로 this 이분이야. 뭐 that 뒤에 생략된 말은 that man이라든지 아니면 man 대신에 이런 식으로 her father is that man, 저쪽 남자분이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4번, 5번 남았네요. 이것과 저것 중에, 이제 이것과 저것 중에, 원래 이게 정상이라 했습니다.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 중에는 this or that 했고요. 어느 것이 너의 자전거니? 그러면 어느 것이 이 자전거니? 하고 싶으면 Which is your bike? 하면 되겠죠. Which is your bike? This
for that 되겠죠.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그러면 뭐 저게 내 거야 하고 싶으면 저게 내 거야. That is 원래는 my bike 하면 되는데 그냥 얘를 뭐로 바꿨으면 돼? 그렇죠. That is mine. 저게 내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That is mine. 저게 내 거야.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소유격 대명사다. 쓸데없이 상대방이 이미 말을 한 바 있는 바이크를 또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빨간 것과 파란 것 중에서 어느 표를 가지고 있니? 뭐 칼질하면 누가? 너는 A or B 중에서 무엇을, 어느 표를, 뭐하니? 가지고 있니? 그럼 어느 표라는 말이 의문사로서 제일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표를, which 티켓을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거니 저거니? 잠깐만, red or blue. 그렇죠. red니 or blue니? Which ticket do you have? Red or blu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만약에 내가 파란 표를 갖고 있다면 티켓 또 쓸 필요 없어서 뭘로 바꿔 쓸 거예요. 그럼 난 가지고 있다. I have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미안. 블루 티켓 또 쓰기 싫다니까? 그렇죠. I have a blue one. 됐습니까?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이런 녀석입니다. one과 같은 건 which ticket do you have? red or bl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위치가 뭐로 쓰일 수도 있고 문법적 용어 뭐 귀찮겠지만 의문 대명사일 때도 있고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위치가 무슨 뜻일 때 어느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또 어느 사람이란 뜻으로서 자체적으로 뭐의 뜻을 가지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어느 사람 어느 것 이럴 때 명사가 있으니까 의문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자전거 어느 시 이럴 때는 의문 형용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형용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ich many였죠. which many 어떤 덩어리니까 의문 대명사겠어요? 의문 형용사겠어요? 형용사인거죠. which man, which apartment, which phone 이렇게 덩어리 이루고 있죠. 한꺼번에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which is your bike니까 얘는 뭐로 사용됐다? 의문 대명사로 사용됐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which ticket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의문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슷한데 문법적으로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로서 충분히 명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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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aint Mary's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 했어요? Saint Mary's Hospital. 그래서 성모 병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aint Brown's Hospital, 성 브라운 성당이라고 했죠. 아이 참 병원이라고 했죠. 성당이란다. 가만 보니까 이 he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 그렇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느 병원에 그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모 병원이냐 아니면 성 브라운 병원이냐. 그럼 완성시키면 어느 병원에 which hospital? 그는 있니? is he in?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대답이 나오죠. he is, 만약에 얘가 없어. he is St. Mary's Hospital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 그는 성모병원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n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완성시켜줘야 되겠죠. 그가 있다고 해놓고 무엇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줘야 된다는 거. Is he 하면 안되고요. Is he in? 그가 입원 중이니. Which hospital? 어느 병원에? Is he in? 그가 입원 중이니. 성모병원이냐? 성브라운병원이냐?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Are you interested in이 뭐예요?
너는 관심 있냐 이 말이죠. 너는 흥미를 느끼냐? 그리고 dancing or singing? dancing이냐 singing이냐? I'm interested in the dancing club. 대답이 뭐예요? 나는 dancing club에 관심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뭐라고? 어느 클럽에 너는 관심 있니니까?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그러니까 dancing club or singing club. 클럽이란 말 계속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club or singing club? Club, 귀찮다. I'm interested in the dancing club. 나는 dancing club에 관심 있다. 계속해서. 뭐라 물었어요? 뭐 흰색이냐 아니면 뭐 검은색이냐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된 말이 보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아이가 보트 했다 무엇을 this black bag 내가 이 까만 가방 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질문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가방을 누구는 뭐 했니? 그렇죠 너는 샀니? 그래서 어느 가방을 which bag 너는 샀니? 그렇죠 which bag did you buy? White 뒤에 생겼던 말 White bag or black bag 흰 가방이냐 까만 가방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Which bag did you buy? White bag or black bag? 뭐 back 귀찮으니까 one 넣어도 되는데 이것마저도 생략한 겁니다 White one or black one 할 거예요 I bought this black bag 까만 가방을 샀다 그 다음에 4번 뭐뭐뭐 피자 or 스파게티 피자니 스파게티니 이랬더니 I want pizza I want spaghetti 난뭘 원한다 스파게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것을 누구는 뭐 하니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원하니 그렇죠 which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이랬겠죠 I want spaghetti 예 그러니까 이제 1, 2, 3이 같고 4번이 다른 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했더니 뭐뭐뭐 better, soccer or baseball 축구냐 야구냐 했습니다. I like baseball better. 나는 뭐가 더 좋다? 야구가 더 좋다. 그러면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넌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는 거 묻기죠.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축구냐 야구냐 I like baseball better 오케이 그러면 4번하고 5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엄마야 얘는 뭐야 갑자기 오케이 오류가 발생했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4번 5번은 의문 대명사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은 which hospital 어느 병원 어느 클럽 어느 가방 그래서 얘들은 의문 형용사로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위치하고 hospital을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위치 클럽, 위치 백 붙여놔야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이거 있죠. 그래서 여기 너는 누가고요? 커피와 차 A or B고요. 어느 것을 원하니? 그러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Which do you want? 그렇죠. 커피. or tea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이렇게 물었는데, 뭐 나는 차를 마시고 싶다 하고 싶으면, I want tea. 그렇죠. 난 차를 마시고 싶어. I want tea. 난 차를 원해.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I want tea. 오케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인일 것이니? 이거는 뭐 A or B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공이 네 것이니? 너의 것 뭐죠? Your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공이 Which ball is yours? This or that? 하면 되겠죠. Which ball is yours? This or that? 그러면 이게 내 거야. This is mine 하면 되겠죠. Mine은 뭐 되지 맞다? This is my daughter 되지 맞죠. 이렇게 선택의 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문 대명사라고 했고요. 지금부터는 의문 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또는 where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완성해라. 뭐 너무너무 쉽네요. 오케이, A가 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I'm from Thailand. 내가 어디 출신이다? 태국 출신이다.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출신 묻기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하고 같은 표현 우리가 배웠는데요. 뭐였더라? Where do you come from? 였죠. Come은 하자시니까 do가 앞으로 나와야죠. Where do you come from? I come from. 이때 뭐 대답은 come이라는 일반 동사 쓸 때가 대답도 I come from Thailand. 이렇게 하겠죠.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I am from Thailand. I come from Thailand. 출신 묻는 뭐두 가지 방법. 비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동사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뭐뭐뭐 he가 뭐 했다? 콜드했다. 누구한테? 미한테. 얘는 참 누가다로 묶어놓죠, 저는. 그다음에 at five. At 5,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 Call you. 하면 되겠어. When did he call you? 너한테 언제 그 남자가 전화했었니? When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5 o'clock. Okay,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5 o'clock이 아니고 전치사 at을 붙였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Thailand가 아니고 뭘 붙였어요? From이라는 from, at, 좀 이따가 나머지 애들, from과 at의 공통점이 있죠.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the library. 대답, I'm going to the library. 내가 뭐 한대요? 그렇죠. 언제 무슨요? 그렇죠. 나 가고 있는 중이다. to the library. 어디로? 도서관으로. to the librar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가는 중이니? Going now.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now? 지금 어디 가고 있어?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to the library now.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from 하고 at 했으니까 여기는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she goes to bed at 10:30.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at 10:30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자러 가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언제? When? 앨리스는 자러 가니? Alice go to bed. 되겠죠. 언제 Alice go to bed? She goes to bed at 10:30. 그래서 at 또 나왔죠. 뭐 at에 대한 얘기, 뭐 뻔한 얘기 할 겁니다. 어디 갔어 얘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y traveled to New York. 그들이 뭐 했다? 뉴욕으로 여행을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여행 to 뉴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뉴욕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그러니까 어디로 did they travel to last? 이 to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Where did they travel last summer? 왜 to가 없어도 될까? Where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to 있다 그러겠죠. 그렇죠? 스쿨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to 스쿨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에 what이었다, 그럼 to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난 여름에 어디로 여행 갔었니?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그래서 이번에는 to. 그래서 여기에 to, at, to, at, from.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죠.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거나 형용사로 만들어준다 했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when, where. 그래서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답이면 부사 어찌시가 될수 있다. 오케이, 칼질부터 쭉 해놓을 거야. 누가? 네가. 언제? 누구를? 뭐 했니? 만났니? 그리고 2번. 누가? 언제? 어디에? 뭐 했니? 있었니? 그다음. 어디서? 너의 나라에서 누가? 언제이니? 어린이날, 안만 길어봤자?
예, 그거 언제니 말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 회식을 어디서 하는지. 누가 무엇을 어디서 뭐 했니 찾았니. 5번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했니 끝냈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애인이 만났니? 무슨 시제예요 이거? 그렇죠,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언제 when 넌 만났니? Do you meet 누구를? Amy 하면 되겠죠. When did you meet Amy?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작년에 만났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my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얘가 she로 들어가진 않겠죠. meet 뒤에 있으니까 she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 했죠? I가 met 했다. 누구를? her를. 언제? 작년에가 last year, 지난 여름이 last summer, last year 하면 되겠죠. when에 대한 대답 last year.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10분 전에. 그렇죠. 10 minutes ago.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inutes ago. 10분 전에. 오케이. 그래서 10 minutes ago도 그렇고, last year도 그렇고,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where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에? 그 다음에 너는 있었니? were you? 비동사죠. 그때 at that time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렇죠. where were you then? 그때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내 방에 있었다 해볼까요? 나는 있었다. I was 어디에? In my room. 뭐 then 이란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at that time 있으니까 I was in my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난내 방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명사를 갖고 싶으면 전치사를 붙여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겠죠. Where were you? I was in my room. 방에 있었어. 일단 계속해서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언제니? 자, 일단 그거 언제니? 그거 언제니? When is i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Children's Day 하면 되겠죠. 어린이날 언제야? When is Children's Day? 그 다음에 니네 나라에서 In your country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됐습니까? When is it in your country? 오케이. 뭐 children 이거 여러 개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뭐 이거 여럿이니까 여기에 are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해볼까요?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s, is 알잖아서 계속해봐. It is 그렇지. on May 5th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타임이야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타임이야? 달력,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했죠. 됐습니까? When is Children's Day?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It is on May 5th. 5월 5일이다. 오케이, 캘린더 타임 기억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뭐부터 in 쓴다, at 쓸때 있고, on 쓸때 있고, in 쓸때 있고, 이렇잖아.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오케이. 몇월 달에부터 in 쓴다 했죠? 9월에 in September, in October, in August, 이런 식으로. 넓은 시간, 좀, 덩어리가 큰 건데, 어쨌든 쿡 찍는 거야, 전부 다. 쿡 찍는 건데, 좀 넓으면 in 쓰는 거야. 달력 보고 하면 on 쓰고요. 시계 보고 하면, 시계 바늘이 가리키니까 뭐, at 5 o'clock, on my birthday, on May 5th. 그 다음에, in May, in August.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니?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Where?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Did he find 무엇을? His watch. Where did he find his watch?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뭐가 좋을까? 아니, 뭐,
떠오르는 게 없네. 좀 신박한 거 없나? 냉장고 옆에서 합시다. 됐습니까? 아, 너무 어렵네. 냉장고 그럼 뭐 옆에서 할까? 옆에서는 하고 싶은데. 뭐 옆에서? 아이, 아무튼 책상 옆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책상 옆에서 찾았어. 그래서 희가 뭐 했다? 파운드 했죠. 엄마 길어봤자. 예, 어디서? 네. Next to the desk 하면 되겠죠. 뭐 여기 바꿔 쓸수 있는 거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뭐가 있고, 바이가 있고, 또. 비사이드 됐습니까? 뭐 옆에 이렇게 하면 이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게다가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전혀 뜻이 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엄마야? 왜두 개가 엉치고 있냐? He found it beside the desk. 책상 옆에서. 뭐 on the 뭐 이런 거잘 알잖아. on 뭐 이런 거잘 알잖아. beside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고요. 됐습니까? Where did he find his watch? He found it beside the desk.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언제 과제를 끝냈니? 일단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뭐부터 시작해요? When. 그래서 언제 when 그들은 끝냈니? Finish. 무엇을 더 프로젝트 하면 되겠죠?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그랬더니 뭐에 대한 대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구는 아까 잘했으니까 이번에 뭐 만들어 볼까? 오늘 아침에 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제이가 finish를 했다. 무엇을? it을 오늘 아침에 그렇죠.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네, finish this morning. 자, 이거 말고 그러면 그냥 오늘 아침에 말고 그냥 오전에 통째로 외우라고 했죠.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이제 좀 다른 거 하죠. 이제 이렇게 했어. 그렇죠. 밤에 at night. 그쵸? 정오에 at noon. 밤 12시에 at midnight. 이런 것들 했었죠. at noon, 뭐, at midnight. 제가 선생님 막 몰아칩니까? 예, 이 정도는 툭툭 튀어나와 줘야죠. 역전의 용사들이 돼야죠. 그다음 계속해서 너 언제 일어나니? 그랬더니 뭐 나는 오후 1시에 일어난다. 보통 여러분들 뭐 격주로 학교 가고 이러면 한 주는 뭐 행복하고 한 주는 짜증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치? 보통 이제 뭐 학교 안 가는 그 주에는 뭐 1시쯤 일어나지 않나요, 혹시? 아, 그 정도는 아닙니까? 몇 시에 일어나? 아, 할 말들이 많아. 일어날까 싫어! 이러는 거. 자, 일단, 너는 언제 일어나니? 뭐, 칼질하면 누가, 네가 언제 뭐하니 일어나니고요.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 왜냐하면, 팩트 체크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너는 어디서 뭐하니? 점심을 뭐하니? 먹니? 먹었니네요. 미안합니다. 자, 넌 언제 일어나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When부터 시작하죠. 팩트 체크니까, do you? 그렇죠. 뭐, get up 해도 되고요. wake up 해도 되겠죠.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wake up?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뭐, 신박한 거 없나? 뭐, 신박한 거 없다. 그렇죠. 나는 늦게 일어난다. 그렇습니까? 난 늦게 일어난다. 시간은 못 말해주겠다. I wake up late 하면 되겠죠. 난 늦게 일어나. 난 일찍 일어나.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몇 시에 하고 싶으면 at 뭐 8 o'clock 이런 식으로 뭐8:3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8시 30분에 일어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어디서 점심을 먹었니? 과거 시제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그 다음에 did you 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이거 합시다. Did you eat
lunch 하든지 뭐 have lunch 해든다 했죠. Where did you have lunch? Where did you eat lunch? Okay.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할까? 뭐 그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I had it in the at the restaura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did you have lunch? I had it in the restaurant. 난 그 식당에서 먹었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참 그 다음에 이거 다 날려버렸네. 뭐 이러면 되지 뭐.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몇 월 며칠이니 하고 싶어. 그렇죠? 몇 월 며칠? 니네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이니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What date 쓰면 되겠죠. What date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올해 니네 나라의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올해 올해 This year 올해는 무슨 요일이니? 그래서 뭐 망한 거 해볼까요? 망한 거는 뭐 망했다 올해는 망했다 It's 뭐 Sunday 이러면 되겠죠. 이건 망한 거잖아. 아니에요? 흥한 건가요? 이건 망한 거잖아 맞죠? 그렇죠. 뭐 언제면 좋겠어? Monday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 Monday. 어 또? 어 Friday도 괜찮고 그렇지. 그렇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내년 한번 볼까? 아이고 내년 아이고 지나갔다. 오 수요일. 그러면 요때 이제 뭐 그 재량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주면. 아 근데 이틀 가긴 그렇고 아 좀 애매하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빠지는 날이 많아갖고 뭐 재량 휴일 하겠어?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얘는 뭐의 일종이야 What day는 뭐의 일종이야 When의 일종이란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알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date 요일이 알고 싶으면 what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몇 시에 끝냈니 하고 싶어 그럼 when 대신에 못 쓰겠어요. 그렇죠. what time did they finish the project? they finished it at 5 o'clock 이런 식으로 5시에 끝냈어. when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마치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오케이. 이것도 뭐 몇 시간이 알고 싶으면 What time do you wake u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hen만 알아도 되나. 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 오케이 하지 말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볼까? 7시간. 7시간. 아니, 7시간, 8시간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 자나요가 아니고 자야만 하나요. 뭐에 냄새가 납니까? 휴즈에 냄새가 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Why? How should people sleep? 이거는 사람들 어떻게 자야 되냐고 묻는 것 같은데? 사람들 어떻게 자야 돼요? 아,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확장. 자, 뭐 이런 거 물어볼까? 뭐.
얼마나 자주는 안 오는가. 그것도 뭘까? 응?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How often? Should I? 그쵸, brush my teeth. 근데 이제 how often은 이제 얼마나 자주 양치질 해야 되나요? 이니까 이거 말고 몇 번? How time? How times? 몇 권의 책? 몇 권의 책? 얼마나 많은 책? 얼마나 많은 책? 얼마나 많은 돈? How? 아, 얼마나 많은 돈 하는데 왜 아까 거 해?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번?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다음 해야 될 게 how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how에 대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how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how는 몇 가지 쓰임새가 있다? 뭐일 때도 있고, 이제 문법 용어를 쓰면 뭐일 때도 있고, 의문 형용사, 또 의문 부사. 아, 이거 필기할 거예요? 그러면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먼저 쭉 써야 되겠네. 의문 형용사로 사용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how에 대한 대답이 뭐라 해야 된다? 형용사인 경우죠. how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인 경우 뭐가 있냐? 여러분들 뭐 영어 배우자마자 배운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그렇죠.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thank you. 그렇죠. Okay. 뭐 너무 식상하니까. 됐습니까? Okay.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 어떻대요? 바쁘대죠. 됐습니까?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이때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왜냐? 대답이 형용사니까. 그리고 뭐로도 사용된다? 의문 부사로도, 어찌시로도 사용된다. 의문 부사로 사용되는 건 뭐예요? How hot is it today? 뭐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덥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온도는 모르겠는데 엄청 더워! It is 어찌 hot? Very hot.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더운? 매우 더운. 그래서 이 how는 어찌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예만 더 볼게요. 미안합니다.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 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보통 걸어서 가죠? I go there 걸어서 on foot.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붓이 아니고 뭐 붙었어요? 그렇죠. on 붙었죠. 전치사 붙었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명사 앞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걸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 형용사.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how는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 형용사란 얘기고요.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물어볼 때는 의문 부사다. 형용사란 얘기고 얘는 부사란 말입니다.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무슨 시들이야? 전부 다 어떤 시들이죠. 어떤 상태다, 바쁜 상태다, 좋은 상태다, 또는 방법, 걸어서, on foot, 차로, 차를 타고, by car, 해도 되고, 해도 되죠. 이거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아니, 안 쓸 때도 있고, 쓸 때도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었죠. 그니까,
그래서 how are you today? I'm fine. 아이고 식상해라. fine 뜻이 뭐예요? 좋은, 괜찮은 이란 형용사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네.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on foot. How에 대한 대답. 어찌 간다고, 어찌 걸어서 간다고. 자, 이렇게 여기 위에는 뭐 했냐? 여기 위에는 how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 how가 단독으로. 근데 how가 뭘 만들 때가 있다?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how는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덩어리들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똑똑한? How smart? 얼마나 멍청한? How stupid? 하면 되겠죠. How foolish? 뭐 이러면 되겠죠. 뒤에 붙일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책? 됐습니까? How many books? 이런 식으로. many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얼마나 많은 돈? 됐습니까? Okay. 몇 번이나? 몇 번? 그랬죠. How many times? 됐습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엄청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끊을게 보면, 뭐, 얼마나 많은 펜을, 이게 한 덩어리죠. How many pens가 이렇게 세 단어가 한꺼번에. Okay. How many pens do you have? 그 다음에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how much is this cap 뭐 모자 가격 물어보고 있는데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how much 가격 물어보잖아 how much 가격 물어보잖아 how much money is this cap 이겠죠 10달러입니다 엄청 비싸네 it's 아, 엄청 비싸지 않네. It's $10.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long is the river? 뭐 강이 얼마나 긴지 물어보고요. How long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실제, 아이고,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입니다.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서울에 얼마나 오래 살았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왜 해볼 거냐? 그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년 동안. 그렇죠. For 5 years. 됐습니까? 10년 동안 for 5 years. 그 다음에, 뭐 할까? 나의 학창 시절 my school days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학창 시절 동안 during my school days 하겠죠. 뭐 during 스펠링은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쓰고요. 어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m이죠. 그것들 동안 during them during it이나 during them 이렇게 쓰이죠. during my school 나의 학창시절 동안 during my school days for 5 years 동안 하나는 넣기가 좀 어색해서 됐습니까? 아, 안 어색하네요. 내가 어렸었다는 뭐야? 내가 어렸었다 I was young. 그럼 내가 어렸을 때 while I was young 내 젊은 시절 동안 while I was young 동안 3종 세트 How old are you? 무지하게 알 거고요. How tall is your brother?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는데 your brother, my brother, my brother 한번 길어봤죠? He, 만약에 키가 160이라면 he is 160cm tal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ow tall is your brother? He is 160 tall.
뭐 얘는 생략해도 되고요. 160 이하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from here? 하면 되겠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에서 얼마나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어떤 게 가능할까? Oh, it takes? 어, 뭐 좋아요. 어, 그것도 괜찮네. It takes 10 minut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From here. 맞습니까? 근데 뭐 이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은데 10분 걸린다도 얼마나 먼지 얘기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뭐 걸어서란 말 붙여볼까요? It takes 10 minutes on foot. 걸어서 10분 거리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아, 고급진 표현이고요. 그냥 10km다. It is 10 kilometers. 하면 되겠죠. 거리를 묻는 거. How far is it from here? It is 10 kilometers. How far is Seoul from Gumi? 뭐, 400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되죠. 오케이.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너는 운동하니? 자,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해도 되고, 몇 번이나 해도 되죠. 그렇죠.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이고, 몇 번이나? 됐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하니?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day? 아니, 자, a week 하면 되겠죠.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니?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몇 번 운동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how many 하고 how much를 비교하고 있는데 many 뒤에는 how many book, 아, many book, books, money 중에 many books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uch 뒤에는 much, book, books, money 중에 money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How many pop songs? 그러니까 how many 뒤에는 꼭 복수형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How many book 안 되고요. How many child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연히 뭐라 했어? How many children 해야 되겠죠. How many fish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렇습니까? How much milk does a child need? 얼마나 많은 우유가 필요합니까? 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부산 날씨 어떤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부산 날씨 어떤지는 뭐 체크?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 시제고.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무슨 시제겠어요? 당연히 과거겠죠.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잔은 얼마나 기니? 무슨 시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자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겠죠. 그 빌딩 얼마나 높니?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겠죠. 그 다음에 뭐 너는 얼마나 많은 돈 갖고 있니? 무슨 시제겠어요? 벌써 있네 얘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0에서 선생님 뭐 얘기할 것 같아? 40에서 뭔 얘기할 것 같아? 40에서 4가 뭐죠? 4 이렇게 생겼죠? 모르는 사람 없죠? 14는 14이죠 40은 40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스펠링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펠링 알겠습니까? 40, 40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40 스펠링 주의하세요. 스펠링 주의.
여기에 about이 무슨 뜻도 있어요? 뭐뭐에 대하여란 뜻은 아시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 보자. 그렇죠. 이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오, 그렇지. around로 바꿔 쓸수 있고. 아유, 조사해오라 그랬더니. 그래서 합심해서 다 대답을 해버리네요. 오케이. 이 어는 원인지 애매한인지 나머지 하나 세 번째 뭐죠? 에블인지 구분해 오세요. 오케이.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오케이,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만만 길어봤자 여자라면? She. 뭐 체크? 팩트 체크. 너의 학교는 여기서 얼마나 머니?는? 뭐 체크? 팩트 체크. 여기에서, 아까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여기에서 이 토막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from here. 그렇죠. 그래서 how에 대해서 덩어리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이 덩어리 이산가족 막 분리시켜 갖고 얘 어디 갖다 놔야 될지 막 헤매고 뭐 how many do you have pens 뭐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why는 왜란 뜻으로 이유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며 대답은 주로 because로 한다고 했는데 because 말고도 많아요, 사실은. Okay, why do you like pizza? 피자 왜 좋아해? Because it's delicious. 그래서 it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 뭔데? 그렇죠.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시고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그 특별한 피자가 아니고 모든 피자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피자. Because pizza is delicious. 피자가 맛있기 때문에. 오케이, absent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hy was David absent today? 아, yesterday라고 물었대. Because he was sick이라고 얘기하네. Because he was sick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럼 absent가 뭔 뜻일까요? 무슨 시일까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absent 뜻은 뭐겠어요? 철속한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낼 건데요. 조사할 거. 반대말은 당연히 뭐예요?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P로 시작하는 걸 찾아오세요. 출석한, 참석한. 이거 한적 있을 건데 분명히. 그리고 이 P로 시작하는 녀석을 찾아보면 아니 얘가 이 뜻인 줄 알았더니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뭐, 한두 번 들어봤어, 이게. 출석한, 참석한, 피로 시작한 거. 응? 뭐, be absent from.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뭐뭐를 결석하다, be absent from. 반대말은 be, at, 뭐였네요. 오케이. 두번 얘기했는데, 띠문띠문 얘기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프라우드? 프라우드는, 이거는 뭐,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뜻이에요. Be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I am proud of you. 뭐, nice try.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데이비드 왜 결석했는지 결석한 원인을 묻고 있죠. Because David was sick. 아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Y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거는,
I went there to play with my friends. 내가 뭐 했답니까? 갔죠? 그쵸? Where? 여기에. 이거 무슨 뜻이죠? 그쵸. 음악이 위하여. 그러면 to play with my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y did you go there? 이렇게 묻겠죠. 그쵸? 됐습니까? 거기 왜 갔어? To play with my friends. 그래서 얘만 하면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아 참.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걸 또 들고 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제가 여태까지 알려준 건 몇 가지 뜻? 네 가지죠. 노는 것, 놀기 위하여, 놀기 위한, 놀아서. 됐습니까? 'I'm happy to play with my friends' 뭔 뜻일까요?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y? 이것도 why죠. 그쵸. 왜 행복, 왜 기분 좋아? 친구들과 함께 놀아서. 뭐뭐 해서도 why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감정이, 어떤 상태가 된 거죠. 그쵸. 왜 해피한 상태가 된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컨트롤 C. 그렇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번엔 뭐다 집어넣을까? 네,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문장을 적었거든요. To play with my friends are exciting.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노는 건 신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너무 많이 갔고요. 거기서 한 단계만 뒤로 돌려봐. 안만 길어봤자, 그쵸? 친구들이 신나는 거야. 그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얘 보고 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얘가 너무 소화불량 걸리잖아. 얘들은 영어는 뭘 빨리 보고 싶어 해? 동사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면 너무 길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한다? Exciting to play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놀인 것. 배 아파. 왜 이렇게 배가 자주 아프니?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봤던 거 뭐. 그렇죠? 이거.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 있지? 그거 하나 남았잖아. 그쵸? It's time to play my friends. 뭔 뜻이야? 이거 셋 중에 뭐겠어? 두 번째 거겠죠. 비니팅 주어. 그쵸? 자,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약속을, 야, 숙제, 5시까지 끝내고, 우리, 놀자! 이랬어. 5시가 됐어. 그쵸? 엄마! It's time to play with my friends. 이랬죠. 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시간.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형용사적 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 얘기죠, 그쵸? 소농공원 is the place to play with my friends. 그쵸? 그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소농공원이 바로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놀 장소다. 놀기 위한 장소다. 이런 게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걸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 하더군요. 해석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특징은 얘랑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명사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 무슨 맛이든지,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다 적어버리면 안 되고.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냈느냐?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왜 갔니? 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코즈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 않나요, 이거? 아직 안 배워요? 몇과 하고 있어요, 학교? 모르죠, 그쵸? 사과를 하고, 아, 사과는 아직 할 때가 안 됐구나. 2학기 때, 2학기 때 하겠구나. 그러면 사과면은, 사과에서 뭐 배워요? 지민아, 뭐 배우고 있니? 사과에서 뭐 배워요? 사과하는 법은 배우는 건 아니고, 와, 재밌다. 때리지 마시고. 사과의 주요 내용이 뭐든가요? 그렇죠. 과거형에 대해서 열심히. 그래서 뭐, 그 수행평가는 잘 했나요? 수행평가 어려웠나요? 친구들은, 뭐, 다들 친구들도 쉬워하는가요? 네, 다들 쉬워하지. 비밀을 씁니까? 애들 상심할까 봐.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미스가 because he missed the bus라는 말이 뭔데 미스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미스 놓치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미스가 놓치다 말고 뜻을 한 하다시로서 하다시 뜻 뭐라고? 오 다른 뜻한두 개만 더 생각해보세요. 벌써 이제 하나는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하다시 뜻. 그리워하다도 있고, 하다시로서의 뜻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 더 있, 뭐, 한, 몇개더 있으면 찾아보면 몇개더 있는데요. 상관없는 뜻, 비슷한 뜻 말고요. 귀찮다. 이거죠, 이거. 귀찮다.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보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이건 다른 뜻이겠죠. He completely missed the joke. He completely missed the joke. 그는 completely 하게 조크를 미스해버렸다. 오해하다. 됐습니까? 오해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That's all. Thank you, Miss Lippman. He scored two goals and had another two near misses.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디에 지각하다. 됐습니까? 누구누구한테 화내다. Be angry at.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어디에 결석하다. Be absent from. 됐습니까? 이런 것도 통째로 외워도 돼. 어디에 관심 갖다는 잘 알죠. 뭐였더라? Be interested in. 추즈의 전남여신 추즈 초즈 초즌 그래서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그다음에 excited에서는 excit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 콜렉트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찾아오시구나. 콜렉션인 뭘? 콜렉션 이런 거못 들어봤어. 콜렉션? 시즌? 콜렉션. 콜렉션이 뭐 그런 뜻이니까 콜렉트가 그 뜻이겠지. 시즌? 시즌 아닌데. 시즌은 개, 뭐 시즌 이거 말하는 거야? 뭐 개. 스탬프는 뭔데, 스탬프? 응? 뭐라고? 도장? 어, 도장이란 뜻도 있는데 다른 뜻도 있어요.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냥 왜 마음을 바꿨니?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는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는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죠. 그렇죠. 왜 과거에 마음을 바꿨냐고 묻는 거잖아. 왜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하냐 말이잖아. 그렇죠? 과거에 마음을 바꿔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왜 바꾸니야, 바꿨니야, 바꿨니죠. 과거 시제죠, 이건. 그들은 왜 나에게 묻고 있는 중이니죠, 이건. 너는 왜 거기에 갔니? 당연히 과거일 거고요.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는 뭐겠어? 무슨 시제? 현재. 사람들은 왜그 가수를 좋아하니? 현재겠죠. 그러니까 슝슝슝. 워크북 나가야지. 수상한데 워크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 해야 될건 지금 어디까지?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은 33까지 워크북이 되어 있어야죠. 됐습니까? 벌레가 있습니까? 자식이. 자, 한동안 문법 좀 빠르게 나갈 거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나오겠습니다. 네, 방학 때 원래 방학 특강으로 문법만 하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방학 때가 문법을 꼭 해야 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문법과 어휘. 어휘 숙제 다들 하셨죠? 어휘 숙제 승빈이 제출한 거 맞고. 클래스 카드 단어 숙제 내는 거 몰라요? 예, 이건 했잖아, 이거. 아닌데, 이건 3월달 공감이야. 옛날에 했었 거네. 보자, 어휘, 니들 어휘 내가 안 냈어? 안 냈구나. 됐습니까? 이더스뱅크는 했죠, 참. 그래. 오케이. 8월 17일이니까, 얼른 기간 전에 하세요. 자, 조동사를 하고 할까? 아, 좀 애매하네. 시간이. 자. 오케이. 자, 조동사 파트를, 뭐, 제가 초딩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 그러면요.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계속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 예. 그래서, 그렇죠. 잘안 해요.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는 뭐, 수영을 할수 있다. She can swim. 문장의 세 가지 종류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 동사, 일반 동사, 조 동사.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으니까 조 동사의 규칙 같은 것들
일단 문장에 세 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 그 중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따로 분리가 된다. 왜냐하면 뭐 예를 가지고 he is happ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그렇죠. is he happy라는 규칙을 따라야 되고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he isn't 할까요? 그래서 he isn't happy 이런 규칙입니다. 이게 쭉 be 동사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그다음에 그는 거기에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go there 이럴 거고 그는 거기 가지 않는다. doesn't go there 한다는 거. 이게 일반 동사의 규칙이죠.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할 수 있는 can she swim? 그 다음에 그녀가 수영 못한다는 she can't swim. 그러니까 각각 다른 어떤 규칙이 조금씩 다른 규칙들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동사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일단 조동사는 제가 학창시절에 뭐 이렇게 공부하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 일단 문제가 뭐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냐면 뭐가 조동사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떤 놈이 조동사인지. 그래서 뭐 의무를 얘기하는 거, 뭐 보통 뭐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그건 뭐 should도 있죠. 있고 또 must 같은 것도 있고 must하고 똑같은 have to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 안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의 조동사라고 한다? 의무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should하고 must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뭐 느낌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수업할 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추가, 그러니까 조동사는 조동사 혼자 못 쓰입니다.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에 원형이 꼭 와줘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뜻 있는 거 해야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던가요? 그러면 그 뜻을 얘기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조동사가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will 있죠. 그렇죠. will도 있고 be going to 라든지 be planning to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 혹시 뭔지 알아요? 우드죠. 그렇죠? will, would 이런 것들도 조동사고요. 참뭐 should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형태는 과거형이야. 그럼 원래 형태는 뭐냐면 그렇죠. shall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예를 보고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미래 조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will하고 be going to도 조금 아까 전에 should하고 must가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듯이 will과 be going to도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쓸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또 있나요? 어우 그렇게 합니까? 일단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그렇죠. may라든지 can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허가라고 하죠. 허락, 허가. You may go home, you can go home, you could go home. 오케이. 뭐뭐 해도 된다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뭐뭐 할수 있다도 있죠. 뭐뭐 할수 있다. can도 있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일 때 can하고 같은 말 be 그렇죠. able to도 있죠. be able to can 그리고 참 can의 과거형 아시죠? 뭐죠? could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의 조동사라고 한다? 능력의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조동사라고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조동사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추측이죠. 추측은 어떤 의미가 추가된다? 뭐뭐 할 수도 있다죠. 뭐뭐 할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있다? may와 can 이런 것들, could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it could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예를 보고 추측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외에도 뭐 헤드베러라든지 오트투라든지 몇 가지들은 뭐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조동사가 뭐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동사라고 하고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일단 조동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여기에 지금 얘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모두까지는 아니겠고 이런 애들은 좀 빠지긴 하지만 얘네들 조금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만 일단 얘들 빼고 나머지 애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조동사의 일반 규칙이라고 합니다. 조동사의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뭐의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 그래서 뭐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지만 그녀가 갈 것이다는 she will go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not의 위치에도 똑같은 일반 규칙이죠. not은 어디에 놓는다? 조동사 위에. 그렇습니까? cannot, must not, will not, may not 하는 거죠. 그러면 not이 조동사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두 조동사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not하고 똑같은 위치 하는 게 그렇죠. 빈도 부사도 조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not이라든지 빈도 부사, 뭐, I can usually, 뭐, 이런 식으로. I can usually do it. 나 보통 그거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동사 일반 규칙 세 번째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예를 들면, 너는 일주일 후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나한테 열심히 배우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왜이 설명을 동사 하나에 조동사를 한 개씩만 쓸수 있다는 표현할 때왜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예로 들었냐? 자, 네가 일주일 후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는 의무 미래 허가 능력 추측 이런 것도 조동사인데요. 이 부분 볼까요?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뭐랑 뭐가 보여요? 미래와 능력이 보이죠. will과 can이 보이죠.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현 그럼 할수 없는 겁니까? 너 일주일 뒤에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If you practice hard,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응? 어디 갔어요? 여기 보입니까? 봤죠? 그쵸?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Will can swim 이런 거 없어. You will be able to swim.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미래와 능력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으니까 will하고 can을 써야 되는데 will can 뒤에 동사를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can하고 be able to하고 무조건 같은 건 아니고 뭐를 표현할 때 능력을 표현할 때는 같습니다. Can you help me? 이런 거할 때는 Are you able to help me? 안 돼요. 그건 요청이기 때문에. 하지만 Can you swim? 일 때는 Are you able to swim? 이 된단 말이야.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묻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왜 도대체 그러면 응용편. 네, 야, 너 오늘 숙제 안 했어? 내일 꼭 해야만 돼. 꼭 해야만 돼.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랑 뭐가 보여요? will이랑 should나 must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must라고 치고,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봤어요? 봤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Do the homework tomorrow.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미래와 의무를 동시에 표현하니까 will하고 must를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will have to. 해야만 할 거야. 됐습니까? 그냥 will, must 이런 거 하게 해주지. 짜증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치, 지민아? 어쩌겠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저 이게 공부하기 싫으면 첫 번째, 그렇죠? 네가 미국으로 가서 will, must, do를 계속 쓰는 거야. 그렇죠? Will, can, swim을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막 전념이 돼갖고 다 같이 will, can, swim, 뭐 will, must, do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걸 익히는 거 있고요. 됐습니까?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됐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어. 그냥 뭐 미국 대통령이 돼버려. 그래서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아니 뭐그좀 힘들면 국회의원,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에 돼갖고 법으로 통과시켜 버려. 그래서 꼭 가서 시민권 한번 따면 되죠. 시민권 그린 뭐 그린 카드 생기면 할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포커스 will하고 be going to 뭐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근데 늘 조동사 파트를 보면 뭐를 마지막에 하냐면 항상 보면은 must를 꼭 마지막에 하더라. 왜 must를 마지막에 할까? 강조하고 싶어서. 오케이. must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must는 좀할 말이 많아요. 됐습니까? 자, 챕터 미리 보기.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양복 입고, 저는 이제 반바지 입고 설명드렸고요. 양복 입고 설명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로, 도와주기만 해. 그럼 주연이야, 조연이야? 조연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화에 주연 없는 영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가 없으면 돼안돼저 동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 동사가 꼭 있어야 돼. 조동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동사 앞에 쓰여 뭐 will, can, may 뭐 그다음에 뭐 may, can, must, should 이런 의미를 보충시켜준다.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란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냐? 그는 수영할 수 있다가 he can's swim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동사 했을 때 조동사 배울 때 유일하게 기분 좋은 건 둔지 더든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동사와 함께 not 넣거나 묻는 말을 만들기도 하며 can you swim? I can't swim. 이게 두 개 이상의 조동사를 연이어 쓸 수 없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can, 뭐, will can swim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will be able to swim. 대표적인 조동사에는 will, can, may, should, must 이런 것도 있다. 뭐가 조동사인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공통된 규칙을 공통되게 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공통된 규칙들을 공통되게 이 규칙들 누구한테 이게 고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 그거 할 때 할까? 아, 미리 살짝 얘기하면 이거 뭐죠 이거? 아마도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거 어찌십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걸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조동사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래야지 조동사 메이 뒤에 동사가 원형이 오고 이거 부사야 그냥. 그러니까 그는 잘생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할 때 maybe를 쓰고 싶으면 maybe 어찌 아마도 he is handsome 이건데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he may be handsome 라고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 아니 얘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 와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을 쓴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maybe를 여러분들이 뭐 붙었냐 뭐 아니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살짝 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will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will을 뭐 이걸 미래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쓰는 will이 다 달라요. 똑같은 will을 썼는데 다 다른 will이래. 뭐가 다르냐? Will you help me? 일단 뭔 뜻이야? 그래서 너 나 좀 도와줄래?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will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Can you help me? 또 있었는데 또 Would you help me? 또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해달라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거랑 바꿔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go t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얘 좀 손이 많이 가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 갈 거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거보다 조금 이거는 이제 느낌이 좀 달라. 이거는 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써 있는 메인은 올지도 모르겠고 안 올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들었더니 비올 확률 50%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비올 확률 70% 그런 거. 됐습니까? 그리고 캔도 마찬가지예요. 캔도 능력을 얘기할 때도 있고 요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허락할 때도 있고요. 추측할 때도 있습니다.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표가 능력인데 그거 말고 다른 뜻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동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한다? 정확한 해석 능력. 분위기 파악 능력. 조동사 자체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문장의 분위기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갔을 때 얘가 뭐
뭐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해,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나할수 있다? 할수 있냐? 하는 건지, 야, 너꼭 해래! 라고 얘기하는 건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분위기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will도 이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will you help me? 이거 해주시겠어요? Will you help me? 그리고 비교, be going 왜 여기에 비교라고 왜 했냐? Be going to는 will보다 좀더 뭐된 미래, 그렇죠? 계획된 미래의 느낌이다. 계획된 미래나 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미래에 이루어질 뭐 미래 사실 future fact 내년에 여러분들 뭐몇살 돼요? 그렇죠 15살 되죠 그렇죠 내가 15살이 되다니 그런 겁니까? 오케이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 거 미래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10일 go to France 추측이라고 했는데요. 뭐 추측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얘를 미래로 좀 바꿔주세요. 미래. 갈 거야. 근데 she is going to France 보다는 좀더 막연한 느낌입니다. She is going to France. She is going to go to France 하면 she is going to go to 해야 돼. She is going to go to France 하면 좀더 계획된 느낌. 됐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뭐 비행기 표도 사놨고 이랬어. 그러면 we 낫겠어? be going to가 낫겠어? be going to가 낫겠죠. 그 다음에 I will show my pictures to him. 나는 그에게 나의 사진을 보여줄 거야. 이런 게 의지라고 할 테다. 이런 거. 됐습니까? 뭐뭐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의지다. 그 다음에 Will you please be quiet? Will you please be quiet? 그래서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얘는 be going to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Are you going to be quiet? 하면 안 되는, 완전 말도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느낌에 따라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he is going to go to France로 바꿔 똑같은 건 아닌데요.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an. can은 일단 뭐 가능이라고 했는데, 가능이라고 해도 뭐 능력 같은 말인데, 저는 능력이 좀더 나아 보이는데. Can you swim?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 허락일 땐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may나 could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could I go there? may I go there? can I go there? 해도 되겠어요는 3종 세트였어.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could I go there? may I go there? can I go there? 해줄래요?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그게 나오네요. Can you help me?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뭐, 여기는 뭐, 이거 4종 세트였죠. Can과 could와 will과 would.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리고 여기 있는 be able to는 뭐일 때? 능력일 때. 됐습니까? 능력일 때 can과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Can you make Italian food? 예, 능력이죠. 만들 줄 알아?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Can you make Italian food는? Can you make Italian food는 같은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Are you going to 만들 계획이니?
이거죠.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됐습니까? 다 알아요?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능력이니까 be able to인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 able to, are you able to, 너 뭐 할 줄 아니? Are you able to? Can you? 패턴 영어죠. Are you able to 뒤에 하다시 넣으면 뭐 할 줄 아냐? 뭐 할 줄 알아? Can you make? 이건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 바꿀 수 있고요. 그럼 you can leave this room now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You may 하나 더 있죠. You could. 그래서 could를 무조건 can의 과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could swim 뭐 when I was 9 이럴 때는 can의 과거야. 난 아홉 살때 수영할 수 있었어. 이런 거. 근데 you could leave this room now 할 때는 can의 과거가 아니고요.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 좀 더 뭐 영어에는 뭐 높임말은 없지만 좀 더 polite한 표현. 됐습니까? You could leave this room now. You can leave는 좀 친한 사이에 어 해도 돼 해도 돼 이런 느낌이고 you could leave나 you may leave는 어 그러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 정도.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몇 종 세트였더라 이거?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그래서 can you 마찬가지 친한 사이에 아 충고 좀 해줄래? 이런 느낌 can you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 되게 조준 나간다. 해줄래? 4종 세트.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sit here? May I sit here? Could I sit here? 됐습니까? 네. 이런 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많이 하란 말이야. 쳐다본다고 머리에 안 들어가.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도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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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may. may 두 가지죠. 추측과 허락. 그래서 it may snow today.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추측은 추측의 강도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추측의 강도에 뭐 일기 예보라고 합시다. 그쵸? 그쵸? 메인은 한 요쯤의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쯤 되면 메이보다는 뭘 쓴다? 이거 써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추측이 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50대 50인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 might. 그 다음에 올 리가 없다도 있죠. 눈 올 리가 없다. 이것도 추측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can't예요. It can't snow today. 오늘 같은 날 얘기하면 되겠죠. It can't snow today. 오늘 눈이 내리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러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 아니, 몇 퍼센트? 100%면, 어? 어떻게 알았어?
전에 한적 있죠. 오, 혹시 복습을. 이게 무슨 뜻이다? 뭐뭐 할게. 여기 뭐눈 온다는 얘기 하고 싶으니까 틀림없이 눈 온다는 얘기죠. It must snow today. 이런 느낌. 그러니까 mus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라고만 해석하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have to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추측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조동사를 쓸 수도 있다. 어떤 느낌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허락하는 거죠. You may keep your shoes on. 조금 바꿔 쓸수 있는 건. 그쵸. 내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Can I keep my shoes on? 이렇게 물어봐야죠. 제가 해도 될까요? 몇종 세트? 3종 세트. Can I? Could I? May I? 그쵸. 그러니까 여기 대신 쓸수 있는 건, You may keep, you can keep, you could keep이겠죠. 해도 돼.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may 대신 can을 썼는데 이 can을 be able to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너는 신발을 신고 있을 능력이 있답니까? 해도 된다잖아. 그래서 요청했더니 해도 된다고 허락한 거야. 요청과 I가 들어가는 거, I가 들어간 요청 3종 세트와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3종 세트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should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should, 뭐, 해야 된다, 약한 의무,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 뭐, 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한 의무, 뭐, 강한 의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이거보다 정확한 설명, 약한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의무. 그 다음에 머스트의 의무는 뭐랄까 좀 법적인 의무, 처벌이 따르는 의무 이런 거 법적 의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자, 뭔 차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사람들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사람들은 초록색 구일 때 도로를 건너야 한다. 자, 이게 뭐겠어, 둘 중에. 이게 should란 말이야. 이거는 must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위라고도 합니다, 당위.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쵸? 뭐, 학교, 뭐길 가다가 학교 선생님 만났어. 그쵸?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죠. 숨죠, 얼른. 숨다가 걸렸어. 그쵸? 그럼, 아, 안녕하세요. 그쵸? 그쵸? 맞습니까? 안 합니까? 어? 아, 숨지 않고, 어쩌지? 하다가 눈 맞춰, 안녕하세요. 그쵸? 어쨌든, 이건 하잖아. 그쵸? 그런 게 당위라고. 그쵸? 그래, 뭐,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그렇죠. 선생님인지 못 알아봤어.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이때. 그렇지. 인사 안 했어. 그렇죠. 좀 이따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런 게 당위라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뭐 선생님 무단횡단 되게 잘하는데 바빠서. 그렇죠.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걸리면 철컹철컹까지 아니면 하여튼 법을 위반한 거니까 벌금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뭐의 느낌이다? Must.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고할 때, 그렇죠? 충고할 때 뭐를 쓸까요? Must를 쓸까요? Should를 쓰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 요새 막뭐 눈이 침침해지고 뭐뭐 뭐 수업 시간에 막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What must I do ya? What should I do ya?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충고해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should의 예로는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S6는 뭐예요? S6. 6시에. by 6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명, must가 have to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 때 같다? 해야 한다일 때는 같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일 때는 have to로 바꿔 쓰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you must find the key. 그렇죠. 그 열쇠를, 이거 must 쓰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썼네요. 뭐. 됐습니까? 찾아야만 한다고요? He must be busy. 그는 바쁜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must be 왜 이렇게 수업이 분답나? He must be busy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you must find the key부터 먼저 그러면 you must find the key는 뭐하고 같다? You 아니죠 have to find the key 하고 같고 그 다음에 he must be busy는 뭐하고 같다? 피지하고는 다르죠. 같아야 되는데 그건 다르잖아. 추측은 맞지만 뜻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뭐하고 갔냐? 이거하고 갔단 말이야. I'm sure. 난뭐 한다? 확신한다. 무엇을 그가 바쁘다라는 것은. 겁 만드는 대신 줘. I'm sure that. 그래서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아, must니까. he 3인칭도 안 쓰인 거 알아. 그래?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뭔 소리야. 그는 바빠야만 한답니다, 이거. 됐습니까? 바쁜 게 틀림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e has to be busy 이러면 안 됩니다. I'm sure that he is busy의 뜻이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네요. will하고 be going to.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그래서 will하고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뭐? 그렇죠. 뭔가가 여기에 찍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 보자. 달력을 보니까 8월 볼까? 8월달에 공휴일이 없네? 8월 15일. 8월 15일. 오, 토요일이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7, 8, 9, 이렇게 넘기나? 못 된대더라?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없나요? 아무것도? 17일날 쉰대죠, 그쵸? 그쵸? 그러면, 5, 6, 7, 3일 쉬네? 3일 동안 뭐 할까? 전화, 캠핑장 자리 있나요? 없어요. 망했네. 왜뭐 하고 있어? Be going to 하고 있어. Will 하고 있어. Be going to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뭐 보자. 캠핑 하나 찾았어. 캠핑 가야지. 그래서 뭐몇 시에 출발할까? 뭐니까? 여기는 뭐좀 거리가 뭐니까? 11시에 출발하면 망하겠다. 뭐한 8시쯤 출발해야지.
그 다음에 뭐 장비 숯 같은 거 있는가? 숯 있나? 숯 없네. 숯 사야 되겠네. 고기 사가야지. 전부 다 계속해서 먹어보는 거야. 비고잉 투어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윌은 어떤 느낌이냐? 윌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는 거. 야, 너 숙제 왜안 해왔어? 어? 선생님, 숙제 할게요. 다음부터 숙제 할게요. 할게요. 이게 의지입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할 건데? 수업한 날, 최대한 숙제를, 저녁 먹고 나서는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점점 엄청 하고 이쪽 가는 거 있대. 그쵸? 숙제 맨날 안 해오는 놈한테, 야, 너 숙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이쪽으로 안 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계속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부터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예요. 어떻게 안 틀릴 건데? 어? 맨날 윌만 합니다, 윌만. 어?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윌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 의지, 요청. 요청은 도와줄래?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4종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4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지는 할 테다. 뭐 이런 거. 선서, we will, 어쩌고저쩌고, we will, 어쩌고저쩌고. 이게 의지죠. 선서 할때 쓰는 거, 선서. 우리는 물을 아끼기 위해, 초등학교 때 그만 했잖아, 초등학교 때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거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초등 때는 다 잊어버렸다. 그런 거 했잖아. 안 했나요? 그 다음에 추측. 추측은 어때? 좀 막연하죠, 막연. 그래서 내일 비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얘는 한70% 정도. 추측. 50대 50이면 내일. 아, 그거보다 조금 아닌 것 같은데는 might. 할 리가 없다. can't. 그렇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추측은 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추측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거다 이런 거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be going to. It will snow tomorrow.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 will cook dinner for you. 그쵸?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 테다? 저녁 요리를 해주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녁 요리 해주려면 상대방을 위하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봤더니 내가 너한테 저녁 요리를 해주려고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텅 비었어.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뭐할 의지가,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뭐 하여튼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롯데마트 가서, 어디 가서 하여튼 가서, 고기라도 사올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의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미래이죠.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했던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4종 세트. Will you pass me the salt? 소금 좀 나에게 전달해 주실 계획인가요? 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해줄래?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는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추측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란 얘기는 왜 하느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단 얘기인 거야? 높단 얘기인 거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모된 미래 같다? 계획된 미래 같다. 됐습니까? Okay.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Go on a picnic. 뭐 하다? 거품 가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this Saturday에 뭐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됐습니까? 장소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정했단 말인 거죠. 계획됐단 말이야. 그쵸? 맞습니까? 어디로 갈지 정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풍 갔으니까 점심 뭐 먹을지 메뉴 생각해놨다, 해놨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진짜 그거 했단 얘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이거 뭐 어떤 데 응용될 수 있냐. 친구가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그쵸?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좋아하는 애들이는. 그쵸? 나 쟤랑 좀 놀기 싫은데. 자꾸 나하고 같이 놀려고 하는 애들. 그쵸? 그게 A고요. 얘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해. A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더 붙일게. 뭐 이것까지 붙이자. 그렇죠? 어쨌든 얘를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In my family. 그쵸? M 이상한 소리네, 뭐. 에이, 뭐, 대충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자, 그냥 얘는 뭘 물어본 거야? 막연하게 물어본 거야. 뭐, 주말에 뭐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쵸? 막연한, 계획된 미래를 묻고 있습니까? 그냥 물어봤어. 그냥 물어봤죠. 그때 얘가 굳이, 뭘안 쓰고, will 안 쓰고, be going to를 썼어. be going to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된 미래다? 계획된 미래니까 뭐 하자고 나한테 제안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각도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비고행투의 느낌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분명히 중학교 1학년짜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왜라고 비고행투 뭐 어차피 같은 거 같은데 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냐?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뭔가 전달할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상 바르게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형태가 되고 S 붙이려고 애쓰지 마라.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뭐, He wills go there 이상이 어딨냐. 뭐. 줄였을 수 있는 거뭐 I will만 줄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will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 윌라 아 윌라슨 다음 시간에 나오나? 윌라슨 줄였으면 뭐더라? 그렇죠. 윌라 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얘는 원투로 줄였을 수 있는데 이게 듣기 시험에서 못 갔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걔랑 헷갈릴 거 아니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안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